안녕하세요. 낙커비 에듀케이터 송시훈입니다. 오늘은 낙커비의 첫 브랜드 방송이라 굉장히 떨리고 설레는데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맨틱 레트로 컬렉션의 12가지 컬러를 이용해서 다양한 플라워 아트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지거나 전문 재료들을 구입해야만 했던 아트들을 낙커비 로맨틱 레트로 컬렉션을 이용해서 조금 더 쉽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세 번째 아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세 번째 아트는 요거예요.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컬러가 많이 들어가 있는 약간 화려한 느낌의 나는 아트를 워낙에 좋아해서 그래서 핑크하고 오렌지 컬러를 썼거든요. 비비드 라인의 컬러를 오렌지 컬러를 썼는데 물론 이제 핑크하고 좀더 무난한 느낌으로 하시려면은 뭐 바이올렛이라든가 그런 컬러를 써도 되는데 그래도 저는 오렌지 컬러를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두 컬러를 한번 같이 써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으로 쓴 컬러는 글래머러스. 그러니까 제일 큰 꽃으로 들어간 부분이 글래머러스고요. 여기 오렌지 컬러가 저희 비비드 라인에 오렌지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컬러. 요게 지금 꽃 부분에 제일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컬러고요. 그리고 그 잎사귀 부분에는 뭐 라인 펀치 같은 게 살짝 들어갔고, 그리고 제일 짙게 보이는 게 달링 유. 이렇게 해서 약간 포인트로 그린 컬러도 너무 여리여리한 것보다는 그 색감이 좀 확실하게 그라데이션을 하기 때문에 또 너무 옅은 컬러 쓰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가 일단은 확실하게 보이는 컬러 두개 정도 같이 해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들 사용해서 한번 아트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아트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컬러가 들어가도 전혀 상관은 없는데 그냥 약간 좀 시원한 느낌, 투명감 있는 느낌을 살려보려고 그냥 클리어 베이스로 했어요. 그래서 실제 살롱에서 하실 때는 클리어 베이스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 엣지가 보인다고 하셔서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컬러, 베이스 컬러 깔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엣지 보이는 거 싫어하시면 꽃을 그릴 때 엣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프렌치 하듯이 그리시면 또 엣지가 안 보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으시거든요. 이제 그거는 아트 그 활용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좀 전에 했던 거는 지금 탑젤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미경화 젤 제거해 주시면 완성됐고요. 광 너무 좋죠? 반짝반짝 하는 게 진짜 화면에서도 너무 잘 보이네요. 제 손하고 세트예요. 예쁘죠? 제가 하고 제가 예쁘대요. 어떡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요거는 이대로 제가 지금 요것만 지울 수 있을까요? 이대로 바로 미경화젤 제거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트를 해가지고 그냥 이대로 손에 마지막에 베이스 완성한 다음에 그냥 올리고서 큐어링 하고서 그냥 끝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꽃도 이렇게 입체적인 꽃도 완성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건 제가 베이스를 안 깔고 해서 조금 표시가 잘안 나네요. 클리어 위에다 해서. 아, 근데 이게 제가 전에 해놨던 거에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딴 데다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이것도 저번에 많이들 하셔가지고. 예, 진짜 이거는 저번 엑스포트에 실은 반응이 제일 좋았던 물론 이제 베이스가 다르니까 전혀 꽃 느낌이 제가 지금 옆에 한 거랑은 너무 틀리죠. 그냥 꽃만 올려놓은 거랑 베이스가 있는 거랑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베이스 간단하게 그라데이션 하고서 위에다가 그냥 마지막에 올려서 큐어링만 해서 마무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입체감 나는 아트. 그리고 저도 제 손에 올리고서 놀란 게
전혀 이게 때가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화이트로 이렇게 입체감 있는 아트 하시고 나면은, 그리고 제가 샵에서 일을 하니까 손을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게 때가 타지 않아가지고 제 스스로도 놀랐고, 또 고객님들도 제 손에 아트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하셨거든요, 이 아트를. 그런데 이게 진짜 뭐, 보통 이제 중간에 저희 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수 작업이 한번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리고서 뭐한달 이렇게 한달 넘게 계셔도 진짜 깨끗하게 그 화이트가 지속이 되는 게 굉장히 이 어메이징 라이너의 이 화이트의 강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트 같은 거 하실 때 얘가 컬러가 좀 변하거나 그러면 어떠나 어쩌나 그런 걱정하시는 샵주님께서는 이런 거 사용, 이 어메이징 라이너 화이트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 굉장히 권해드립니다. 강추입니다, 강추. 진짜 너무 오래 가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아트 앞에 부분 아트 완성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아트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아트도 기본 화이트 컬러 쓰면서 그라데이션으로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클리어 베이스로 할게요. 클리어 베이스에 좀 전에 저희가 썼던 어메이징 라이너의 화이트 있죠? 어메이징 라이너의 화이트 제가 옆에다 덜어놨어요. 그 어메이징 라이너의 화이트를 사용을 해서 베이스 꽃 모양을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꽃 모양에 따라서 쓰는 브러쉬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꽃 모양에 따라서 지금 제가 큰꽃 부분은 일반 좀 전에 썼던, 저희가 제일 첫 번째 썼던 있죠. 좀큰꽃 그릴 때. 그래서 그 브러쉬를 쓸 거고, 그 옆에 약간 좀 꽃잎이 좁은 작은 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걔는 요 오벌, 같은 오벌 브러쉬지만 하나는 약간 좀 폭이 있는 거. 큰 꽃을 그릴 때는 요거, 작은 꽃을 그릴 때는 요 오벌 브러쉬에서 두 개로 나눠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는 그냥 클리어로 하고, 충분히 어메이징 라이너의 화이트 컬러를 브러쉬 양면에 충분히 묻혀주세요. 지금 보이시겠지만 브러쉬 텐션은 굉장히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얘를 내가 원하는 꽃의 위치에 따라서 올려줄게요. 그래서 얘도 툭툭툭툭 해서 일단 꽃잎 모양 만든 다음에, 얘는 그냥 브러쉬 돌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쭉 찍어주세요. 그리고 꽃잎 다섯 개니까 다섯 개 찍어주세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살짝 안 보이는 부분이긴 하지만 꽃잎 다섯 개 위치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라인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셨죠. 그 다음에 중간 부분, 비는 부분은 그냥 툭툭툭툭 칠해주세요. 일단 이렇게 기본 위치 잡고요. 기본 위치 잡은 다음에 한번더 얘를 위치를 확실하게 잡아주실게요. 그래서 꽃잎 두 개, 그 다음에 이쪽 세개 하시고, 살짝 보이는 부분까지 해서 하고, 중간 부분 화이트로 칠해주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나 하고, 옆에 작은 꽃 그려야겠죠? 작은 꽃은 지금 브러쉬 바꿨어요. 약간 작은 걸로. 해서 얘도 똑같이 꽃잎을 하는데, 뭐 꽃잎이 다섯 개라기보단 약간, 얘는 약간 좀 길쭉길쭉하게 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길쭉길쭉하게. 좀 전엔 굉장히 동그랬다면은 꽃잎을 좀 길쭉길쭉하게 해서 두개 정도 겹치는 게한 꽃잎. 하나, 둘. 이게 한 꽃잎. 그리고 다시 옆에 하나, 둘. 얘가 한 꽃잎. 그리고 옆에 또 하나, 둘. 해서 살짝 보이게. 얘도 중심 부분, 비는 부분은 그냥 이렇게 화이트 칠해주시면 돼요. 얘가 지금 베이스를 그냥 완성하는 거라서, 발색을 위해서 베이스 완성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냥 꽃잎 모양 툭툭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잎사귀 부분까지 그냥 올릴게요. 잎사귀는 그냥 저희가 스트로크 하듯이 그냥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브러쉬 눕혀서 올려서 세우는 거. 저희 제일 처음에 했던 꽃 있죠? 그래서 그꽃 그리듯이 브러쉬 눕혀서 올린 다음에 세워서 끝내는. 이렇게 한두개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만 살짝 약간 좀 뾰족하게 해주시면 잎사귀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개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큐어링 하실게요.
그래서 큐어링 하는 동안에 컬러를 덜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컬러는 일단은 기본은 지금 덜어놓을게요. 네. 그래서 글래머러스하고 제일 기본 큰 꽃에 사용하는 컬러죠. 글래머러스 덜어놓으시고 그리고 작은 꽃의 포인트로 사용하는 비비드 컬러, 오렌지 컬러 있어요. 얘도 굉장히 쨍하고 예뻐요. 그래서 오렌지 컬러, 쓸 컬러 조금 덜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잎사귀에 사용하는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라인 펀치하고 눈에 확 띄게 같은 그린이라도 달링유 그래서 조금씩 덜어놓으시고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기본으로 들어가는 메인 컬러들 지금 덜어놨어요. 그래서 화이트가 지금 큐어링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약에 화이트 발색을 확실하게 좀 더 하고 싶다 하면은 한 번 더 화이트 하셔가지고 큐어링 하셔서 그 위에다 올리셔도 되고 그냥 한 번만 하셔도 지금 이 위에다가 그라데이션 컬러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라데이션 올릴게요. 아 그리고 제가 옐로 컬러를 중심에 들어가는 옐로 컬러를 깜빡했네요. 로맨틱 CC 이 컬러 지금 덜어 놓을게요. 꽃 중심에 들어가는 컬러예요. 네. 그래서 꽃 중심에 들어가는 컬러까지 덜어 놨고요. 그리고 그라데이션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프렌치 브러쉬, 이렇게 사선 브러쉬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얘도 컬러 자체는 탑 클리어를 섞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브러쉬에 이 탑젤 묻혀가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탑젤을 좀 덜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탑젤을 좀 충분히 덜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브러쉬를 좀 충분히 묻히신 상태에서 그리고 너무 많이 묻어있지 않게 한번 살짝만 닦아줄게요. 그 다음에 얘는 양쪽에 묻히는 게 아니라 그라데이션이 중심에는 컬러가 옅고 바깥쪽에만 컬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메인으로 쓰는 컬러 일단 큰 꽃부터 완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글래머러스 컬러를 브러쉬에 프렌치 브러쉬 사선 브러쉬의 긴 부분에다가 끝에다가 살짝 묻혀주세요. 그래서 끝에다가 묻힌 상태에서 그라데이션 근데 그라데이션이라고 그래도 양쪽 다 어쨌든 그라데이션을 시켜주셔야 돼요. 한쪽을 사용하더라도 그래야 갑자기 이렇게 한쪽으로만 몰려서 한 면으로 묻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한 컬러만 묻히지만 양면으로 다 일단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을 시킨 다음에 꽃 부분에 바깥쪽에 컬러가 들어가는 거니까 바깥쪽에다가 이 컬러를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살살살살 바르듯이 그냥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화이트 컬러를 큐어링을 한 상태에서 뭐 미경화제를 닦는다거나 다른 작업 없이 바로 지금 컬러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해서 화이트 컬러를 그라데이션을 했을 때 큐어링을 했을 때 남아있는 살짝 남아있는 미경화제를 있죠.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브러쉬 자체를 클리어 탑젤을 이용을 해서 지금 깨끗하게 지금 탑젤을 묻힌 상태에서 그 다음에 지금 그라데이션을 하기 때문에 얘가 그 상태에서 올라가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꽃 부분 메인 컬러 들어가는 부분을 바깥쪽으로 컬러를 넣으면서 쓱쓱쓱쓱 발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쪽에만 브러쉬 바깥쪽에만 컬러가 묻어있기 때문에 안쪽에는 지금 클리어 젤만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가 그라데이션이 어렵지 않게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위에다가 툭툭 찍어주기만 해도 그라데이션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올라가고 다른 브러쉬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컬러도 같이 한꺼번에 할게요. 오렌지 컬러까지 오렌지 컬러도 똑같이 바깥쪽에 묻혀서 그라데이션 시켜주신 다음에
다음에 지금 작은 꽃잎 있죠? 얘도 똑같이 바깥쪽을 중심으로 해서 칼날을 올려주시면 돼요. 칼날을 바깥쪽을 중심으로 해서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베이스 칼라로 화이트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지금 이 작은 꽃할 때도 제가 별 어려운 거 없이 그냥 붓으로 툭툭 찍듯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살짝 그 브러쉬 자국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이렇게 했을 때 약간 꽃잎의 그 결이 나온 것처럼 그런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살려서 할수 있으니까 너무 얘를 평평하게 우리 전체적으로 도포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꽃 베이스 완성할 때는 그냥 브러쉬 그대로 툭툭 찍듯이 해서 해주는 게 오히려 더 꽃의 느낌을 살릴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로 그대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살짝 큐어링한 상태에서 조금 더 컬러감 넣어줄게요. 한번더 그라데이션 해서 좀 전에 썼던 브러쉬니까 그대로 해서 한번더 위에다가 겹쳐주고요. 그래서 좀더 색감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그라데이션은 내가 컬러감은 어느 정도까지 낼 거냐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어떤 느낌으로 굉장히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좀더 컬러감이 확실하게 나는 걸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할 것인가는 그거는 이제 아트를 하실 때 직접 이제 고객님하고 상의를 해서 내가 좀더 컬러감을 살리고 싶다 하시면은 좀더 컬러를 겹치는 횟수를 좀 많이 해서 컬러감을 확실히 살려주시면 되고요. 아니고 난 진짜 한 번만 해서 그 여리여리한 느낌을 그대로 살리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오늘은 한두번 정도만 할게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그라데이션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했던 부분에 살짝 각영화했고 그 위에 한번더 겹쳐서 하시면 이제 컬러가 훨씬 더 발색이 잘 나오고 있죠. 근데 얘를 욕심을 부려서 아, 난한 번에 좀 진하게 하고 싶어 해가지고 너무 또 양을 많이 하면은 그라데이션이 절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라데이션 많이 해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젤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양이 너무 많으면은 거기가 겹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결이 진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절대 예쁘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하시려면은 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양을 절대 많이 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양을 많이 해서 한 번에 하려고 막 클리어를 많이 사용한다든가 그러면 오히려 더 그라데이션 예쁘게 안 나오니까 적은 양으로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잎사귀 같은 경우에는 이두 컬러 같이 사용할게요. 그래서 라임 컬러하고 라임 펀치하고 달링유를 그냥 같이 아까 전에 꽃잎 두 번째 아트 했을 때 양쪽에 다른 컬러 묻혀가지고 한꺼번에 그라데이션해서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툭툭툭툭 올려주세요. 툭툭툭툭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툭툭툭툭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살짝 경화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심 부분에는 이제 옐로우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옐로우 같은 경우에는 얘도 그냥 브러쉬 끝에다가 묻힌 다음에 그냥 찍어 주시면 돼요. 얘는 뭐 특별히 뭐 그라데이션을 많이 시키거나 그럴 거 없이 이대로 바르기만 해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거든요. 그래서 중심 부분에 약간 찍어서 바르듯이 해주시면 돼요. 꽃 중심에 해서 얘는 특별히 뭐 어렵게 클리어를 뭐 묻히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짝 그 대신 양이 많으면 안 돼요. 양이 많으면 그것도 거기 컬러가 겹쳐 보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살짝 이렇게 얇게 찍어서 발라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그래서 큐어링하고 얘도 마지막에 라인 작업이 이제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라인을 이제 저희가 라이너를 써도 되고 하는데 라인은 저희가 컬러를 섞어서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약간 브라운 느낌을 내고 싶은데 제가 원하는 컬러가 없어서 저는 오렌지 컬러에 약간 바이올렛하고 블랙을 섞었어요. 그래서 로맨틱 컬러하고 블랙을 살짝 섞어서
라인에 들어갈 약간 브라운 느낌의 컬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여기다가 블랙 조금 섞고 블랙 조금 섞을게요. 그래서 원하는 느낌의 컬러를 그러니까 너무 블랙을 그대로 쓰면은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꽃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그 라인만 블랙으로 해주시면 또 라인만 동동 뜨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에 이 컬러는 제가 조금 원하는 컬러가 없어서 지금 만들어 쓰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렌지 조금만 더 섞어서 라인 작업할 컬러 만드실게요.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느낌에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컬러 일단 만들어서 라인으로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때도 뭐 미경화제를 닦는다거나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이대로 바로 라인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큐어링이 끝났고요. 여기에서 이제 라인 작업하실게요. 라인 작업하실 때도 꽃의 기본은 뭐죠? 꽃 중심부터. 그래서 꽃 중심부터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뭐 예쁘게 뭐 라인을 따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브러쉬로 툭툭툭툭 찍어서 동그라미 모양. 근데 얘는 약간 좀 동그라미가 커요. 큰 동그라미를 그린다 생각을 하고 그냥 툭툭 찍어주세요. 그래서 툭툭 찍어서 일단 위치 잡고요. 이렇게 브러쉬 끝을 사용해서 툭툭툭툭 찍어서 하고 작은 꽃에도 중심 부분 똑같이 툭툭툭툭 찍어서 동그라미처럼 하나 모양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찍어서 일단 동그라미처럼 하나 중심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꽃 이제 윤곽을 딸 텐데 꽃 윤곽이 얘도 예쁘게 따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삐죽삐죽하게 튀어나오듯이 해주시면 돼요. 일부러 브러쉬를 깨끗하게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툭 찍고 또툭 찍고 또툭 찍어서 약간 삐죽삐죽한 꽃잎 해서 얘도 이쪽 할 때도 좀 약간 브러쉬를 일부러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라인을 예쁘게 안 따고 약간 좀 이런 지그재그로 해서 이런 느낌을 살려주는 거예요. 꽃잎의 느낌을. 하지만 옆에 라인 들어올 때는 한 번에 들어오셔야 돼요. 여기도 삐죽삐죽한 게 아니에요. 바깥쪽에만. 그래서 바깥쪽에는 약간 좀 삐죽삐죽한 느낌으로 꽃잎 라인 해주고 여기까지 왔다가 사이드 들어올 때는 안쪽으로 들어올 때는 한 번에. 그래서 얘도 살짝 보이고 이쪽 들어올 때는 한 번에. 그리고 이쪽에선 살짝 보이고 한 번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쪽 또 바깥쪽 부분은 약간 좀 삐죽삐죽하게 해준 다음에 여기에서 들어올 때는 한 번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쪽에서도 약간 삐죽삐죽하게 해준 다음에 안쪽에서는 한 번에 해서 전체적으로 꽃잎 라인 완성해 주시고요. 얘도 반밖에 안 보이지만 이것도 다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얘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얘도 꽃잎이 약간 좀 삐죽삐죽한 건데 약간 꽃잎이 길어요. 그것만 생각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삐죽삐죽, 찍찍찍찍 이렇게 툭툭 찍은 다음에 안쪽으로 라인만 넣어주세요. 꽃잎은 조금 약간 랜덤한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딱 떨어지는 꽃잎이 아니라 그래서 바깥쪽을 툭툭 찍고 안쪽으로 라인만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완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심 부분에도 약간 좀 툭툭 찍어서 꽃술 같은 느낌 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잎사귀도 라인 살짝 따주시면 돼요. 근데 잎사귀도 똑같이 꽃하고 맞아야겠죠? 그래서 얘도 라인을 할때 그냥 툭툭 찍어서 삐죽삐죽하게 튀어나오게. 그래서 삐죽삐죽하게 튀어나오게 해서 옆에 사이드만 깔끔하게 떨어지게. 중심선 하나 살짝 넣어주시고요. 얘도 삐죽삐죽하게 해서 라인 한 다음에 바깥쪽 라인은 깔끔하게 다 지저분한 게 아니라 양쪽 좌우 사이드는 깔끔하지만 바깥쪽으로는 좀 이렇게 삐죽한 랜덤한 느낌 나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중심에서 나오는 살짝 나오는 얇은 선만 넣어주시면 완성이에요. 그래서 얇은 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곡선을 그리듯이, 그리고 저희가 라인을 딴 거보다는 좀 얇게 라인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얘도 지금 중심에 올려놓은 젤이 큐어링이 하나도 안 되고 지금 전체 한 번에 완성하는 중이에요. 번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위에다 지금 이번에는 탑젤도 안 바르고 제가 그냥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미경화 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올려도 얘가 라인이 이렇게 라인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도 절대 번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에 얘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절약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라인, 얇은 라인 넣어주시고, 작은 꽃에도 좀 섬세하게 하시려면 라인 몇개 정도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예뻐요. 같이 통일감 있게 들어가기 때문에. 라인은 약간 좀 점선처럼 표현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완성한 다음에 조금 더 강약을 주기 위해서 중심 부분에 틱틱 찍는 부분 조금 더 넣어줄 거고요. 이렇게 해서 라인 완성한 다음에 큐어링 하시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큐어링 완성된 다음에 마지막에 탑젤 로 마무리 하시면 오늘의 아트 3개가 모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3가지 지금 아트를 소개를 쭉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봄 아트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잠깐 이 아트 했던 거, 오늘 실제로 했던 거, 데모 했던 거까지 올려서, 요거는 조금 제가 그냥 소개드리기 위해서 올려놓은 거고, 그래서 얘가 지금 큐어링 된 상태가 이렇게 됐고요. 마지막에 탑젤까지 마무리하시면 굉장히 투명감 있고 그라데이션까지 들어가서, 그리고 라인 작업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고 하지만 약간 이봄 느낌에 딱 맞게 예쁜 컬러감으로 완성이 된 플라워 아트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탑젤, 그래서 큐어링 하실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번에도 아트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활용법을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래도 이 텍스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풀코트로 해서 그냥 샵에서 풀코트나 뭐 프렌치나 이런 기본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 샵만의 그런 특별한 아트나 기법이 있으면 거기에서 훨씬 더 매출도 창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용도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자기 샵만의 그런 무기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재질, 제형을 잘 활용을 하셔서 간단하게 그라데이션, 뭐 컬러마다 다 클리어 섞지 않고도 브러쉬에 살짝 탑젤을 묻히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간단하게 그라데이션을 완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런 저희 에이스젤을 그 샵에서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간단하면서도 또 봄에 샵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아트들 해보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트 3개 소개해드렸고요. 이렇게 3개 완성되었습니다.지금까지 나코비 2018 신작 로맨틱 레트로 컬렉션으로 진행되었던 플라워 아트들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다양한 컬러 활용법, 제형 활용법 등을 이용해서 샵에서 다양하고 아름다운 아트들을 만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브랜드 네일로 진행됐던 방송 이제 끝날 시간이 되었네요. 다음에 또 만나뵙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